지난주에 그 지방에 사시는 어느 성도님이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렸을 적 언니를 따라 교회 다니기 시작해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본 적은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랑하는 남편도 만나고 아이들도 잘 커주고 있어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근데 근래에 이분이 이 교회에서 이 시험에 든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 어떤 곳이어야 하나? 내가 교회 다니는 까닭이 무엇인가? 몇 개월째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내용을 그 열거한 거를 보니까 이분이 지금 교회에 시험이 빠져 있는데 그 시작이 그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사모님의 역할이나 비중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비례해가지고 또 상처도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 부탁 겸 상담 겸 그렇게 이제 긴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자기 전에 그 글을 보고 이제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거기에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거기다 답을 다셨어요. 어떤 요지로 그 권면의 말씀을 주셨냐 하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큐티를 통한 자립신앙을 키워보시라고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겉으로 확 보기에는 좀 그 생뚱맞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분이 지금 인간관계,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에게 상처를 받아서 지금 마음이 힘들다 이런 걸 피력하는데 아 큐티 하십시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저는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의 그 짧은 권면의 글을 보고 야 이분이 참 전곡을 찔러서 대답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인간관계가 어려워졌는데 대인관계가 어려워졌는데 왜 큐티를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요 지난주에 제가 그 교회가 무엇인지 정의를 드리면서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 목사님의 충고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다음 보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교회란 데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온 몸의 각 마디마디 다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분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대인관계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된다. 그게 그 목사님의 권면과 충고의 포인트 아닙니까? 그것이 참 옳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시면 저만 보고 또 안내하는 분 보고 눈에 보이는 봉사자들만 보시고 끝나면 안 되고 누구를 의식해야 됩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엿새 동안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늘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의 존재를 존중해주는 태도 이게 신앙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참 반가운 그 얼굴을 만났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지금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후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처음으로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보니까 낯선 것도 많고 뭐 당황스러운 일도 뭐 만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이제 담임 목사를 하다가 좀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기는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대요. 이찬수 목사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까? 그 이찬수 목사님이라면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뭔지 내 좀 알지? 나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1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어른 사역을 한 번도 안 한 상태에서 담임 목사 하려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때 어려운 일을 만나면 거의 습관적으로 저는 옥하는 목사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까? 그래서 꼭 바둑 그 복귀하듯이 되짚어보면서 아마도 옥 목사님이면 이 일을 아마 이렇게 처리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이 습관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부산에 내려간 그 교역자가 무슨 일을 만날 때 저라는 존재가 떠올려진다는 것, 그것은 저를 존중해 주는 거, 제 존재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목회하면서 떠올리고 그분이라면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 중에서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 그런 스승이나 멘토에게도 이런 그 존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를 존중하는 태도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난감한 일이 봉착해 있을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주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것이 여러분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계세요? 제가 앞에 예배에서요 조사를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가 좀 당황스럽고 난감한 일을 만나고 할 때, 그때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주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주님의 존재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요 생각보다 많이 손 안 들더라고요. 우리 신앙이 성장되기 위해서 막 엄청난 무슨 연단 훈련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요,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생활 숙제를 좀 드릴까 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서 학교, 직장, 가정생활 하면서 좀 난감한 일을 만나고 여러분 혼자서 풀기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풀어가실까? 예수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그분의 존재를 의식하고 또 그분의 존재를 존중해 드리는 태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분을 존중해 드리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어떤 좋은 열매가 나타나느냐? 교회 안에서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첫째로요, 그렇게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존재를 존중해 드리면 교회 안에서 만나는 지체 간의 이 관계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그 부분을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쭉 찾아보고 무슨 조사를 했냐 하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거를 쭉 찾아봤더니요, 아, 참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성경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나면은 반드시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문장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그게 두 종류로 분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지금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이따가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제가 쭉 보면서 발견한 그것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신다는 이것으로 설명이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도 보면은 지금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 다음 골로새서 2장 19절도 똑같은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 선포,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그 온 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하고 결합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합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척교회 목사님의 권면이 오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교회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교회에서는 대인관계에서 막힘이 없어요. 유무상통 일어납니다. 왜? 머리 대신 그분이 우리와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뚫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교회를 가면은 복잡해요. 오해가 많고 미워하는 일도 많고 서로 막 관계가 복잡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관계가 좀 힘드신 분 계세요? 큐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좀 어렵고 복잡한 분 계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유무상통이 먼저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인간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것,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가 머리 대신 그분과 유무상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랜만에 이제 장로님들하고 회식을 했습니다.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요. 한창 이제 분위기 좋게 밥을 잘 먹고 또 뭐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요. 그 식사를 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새 남자들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대요. 그래서요, 요새는 이 남편들이요, 지갑 안에 아내 사진을 가지고 다닌대요. 그래서 이제 힘들면 이걸 보고 이렇게 힘을 얻는데요. 야, 이 세상 많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참 좋아진 것 같은데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남자들이 직장 생활이 힘들고 막 마음이 상하고 오해를 받고 그러면은 사진을 꺼내서 아내 얼굴을 본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독백을 한답니다. 얼굴을 보면서 내가 이 여자하고도 여태 참고 살았는데 이 세상에 못 참을 일이 어디 있겠나. 그렇게 하고 사진을 보고 있대요. 저 사진 없습니다. 야, 이게 그래서 우리 와 웃었지만요. 이 씁쓸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내를 주실 때, 남편을 주실 때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가지고 인내시키시려고 주신 대상입니까? 가정 안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능을 우리가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가정 안에 동맥경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끌끄럽고 불편하고 그냥 부담스러운 관계가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웃기려고 한 이야기지만 이 참 씁쓸한 이야기랑은 완전히 다른 참 가슴이 따뜻한 그런 그 이야기를 하나 제가 글을 통해 읽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제목이 내 친구 배형규,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형규 목사님 기억하세요? 2007년도에 그 아프간 사태가 있을 때 이 배형규 목사님이 거기서 그 납치당하셔가지고 순교했잖아요. 모두가 가슴이 아팠는데요. 그 책의 저자가 그때 순교하신 배영규 목사님의 친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2007년이면요, 지금부터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요, 얼마나 그 배영규 목사님에 대한 애틋한 그 사랑의 감정이 있었던지요. 7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그 친구를 못 잊어하고 메모를 하고 그분에 대한 글을 쓰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책을 발간한 거예요. 그 저자가 저희 신학교 동기 같이 공부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한테 책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딱 앞면을 여는데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한 줄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 하니까요. 프롤로그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형규가 지금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아, 그 딱 한 줄 그렇게 써 있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내용 중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형규의 이름 앞에 제가 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형규는 늘 살아있는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요. 세상에 먼저 천국 간 친구, 헤어진 지 만 7년이 됐는데 이게 뭐 피를 나눈 형제입니까? 뭐 부모입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7년이 지나기까지 잊혀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형규가 지금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피력하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삭막한 이 세상에,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인이 왜 고독하다고요? 내 온 마음을 내어줄 만한 그런 신뢰하는 대상을 못 만나서 그게 고독하다는 게 인생인데, 저는요, 이 저자가요, 그런 친구를 만났다는 그것만으로도, 야, 이분은 정말 행복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 있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온 영혼을 다 내어맡고 믿고 내어맡길 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유무상통할 만한, 그래서 헤어진 지 7년이 된 지금까지도 그 친구를 그리워하고 그 친구에게 그 고자를 붙이지 않고 늘 내게 살아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발견한 게 뭐냐니까요, 이분이 대학교에서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CCC라고 하는 대학 동아리에서 젊은 시절에 같이 꿈을 꾼 거예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타락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같이 꿈을 나누면서 그렇게 캠퍼스 생활을 했대요. 가만히 보니까 그 배영규 목사님하고 이 저자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해 계세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분당 우리 교회가 많은 이런 만남의 축복이 제공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만나는 수많은 성도님들 사이에 평생 잊혀지지 않는 꿈을 나눌 친구, 동역자,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는, 그래서 우리가 고독한 이 시대에 이 교회로 고독하지 않은 만남의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찬수 목사만 보이고 뭐 예수 안 보여?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교회를 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데가, 대표적인 데가 두 군데 나오는데요. 하나는 고린도전서 12장이고 또 하나는 에베소서 4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이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와 장기가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는 것처럼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님들도 그 누구도 불필요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교회 안에서 소중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더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 이런 구분으로 교회를 봐서는 안 되고 모두가 다 각각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지체로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귀히 여기면서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데가 교회다. 이걸 강조한 게 고린도전서 12장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서 4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면 그 안에서 성장과 또 자람이 있다. 자람. 에베소서 4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런 설교를 듣고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신앙이 자랍니다만, 성경의 원리로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건 우리 서로서로의 만남의 교제, 이 만남의 축복. 여러분 그래서 다락방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좋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처리처를 날카롭게 하듯 만남을 통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자란되는 거예요. 저는 A라는 집사님과 B라는 집사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되심으로 여러분의 인격과 영이 성숙해지고 자라는 일을 이 교회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고 그분의 존재를 의식하고 존중히 여겨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은 교회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제 성경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연결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 갈래는 방금 말씀드렸던 교회가 지체 간에 서로 연합되고 연결되는 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신다는 쪽으로 말씀이 설명이 가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나면은 그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니까 주님의 충만하심을 강조하는 것으로 말씀이 흘러가더라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걸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2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씀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 19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기서도 지금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 다음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 하심이라.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게 뭐냐 하면은, 그래서 이걸 발견하고 참 기뻤어요. 우리가요, 교회가 그저 인간 지도자 이찬수 목사만 있는 데가 아니고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이 선포하면 이거는 두 갈래로 이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머리 되신 그분은 저 빈약한 이찬수 목사와 같은 인간 지도자의 연약함과는 달리 그리스도는 풍성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충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물의 풍성함을 주관하고 주관하시는 강력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각 마디마디 지체와 지체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흘려보내주시고 공급하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사실을 이 원리를 잘 알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는 빈곤함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이 시대는 초라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제 비참해졌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사단이 교회를 향한 궁극적인 공격의 타겟은 교회 안에 패배의식을 심어넣는 거예요. 니들 교회 이제 안 돼. 전도 안 돼. 누가 교회를 가? 목사? 믿을 수 없는 인간들이야. 크리스찬? 웃기는 존재야.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패배의식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옛날에는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막 안 믿는 친구들이 저한테 압력을 얼마나 넣는지 아세요? 그때는 남녀공학이 아니니까 그랬지만 교회가 뭐 연애당이다 이런 소문이 좀 있어서 그랬지만 많은 고등학교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저보고 청탁이 들어왔어요. 너 교회 다니잖아. 어? 나 너 교회 좀 데리고 가주라. 너 교회 좀 데리고 가. 나 좀 데리고 가.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번 들렸던 게 우리 70년대 시대 아닙니까? 지금 교회는요, 나 데리고 가 이런 이야기 잘 안 나옵니다. 초라한 공동체가 돼버렸어요. 참 부끄러운 공동체가 돼버렸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교회의 주도권이 눈에 보이는 저 시시껄렁한 담임 목사가 아니고 영어로 볼 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권자가 되신다. 그 그리스도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다. 그 그리스도는 풍성한 분이다. 그 그리스도는 광대하신 분이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할 때 마디마디 그분이 일하시면 연결하며 교회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요, 제가 그 우리 순장반에서 이 간증을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제가 목사가 되기를 소원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 찬수가 훌륭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해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당신이 남의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계속 목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서 듣기 싫었던 게 나 목사 되라는 소리예요. 내가 무슨 할 짓이 없어 내가 목사를 하느냐고요. 세상에 내 눈에 비춰지는 목사는 꼬리 타분하고 맨날 교회 와가지고 눈물이나 흘리고 온 동네 아줌마가 욕 다 얻어먹고 그런 게 목사인데 내가 뭐하러 목사 하느냐고. 나 목사 안 한다고. 우리 어머니는 또 얼마나 또 집요하신지 그 기도를요 얼마나 오래 했는지 아세요? 뭐 당신이 뭐 혼자 기도하시면 누가 뭐래요. 얼마나 교묘하게 저를 세뇌시키는 게 이런 식이에요. 제가 어느 날 친구를 만나다가 집에 좀 늦게 오잖아요. 그럼 보통 집에 엄마는 이렇게 늦게 다녀야 돼? 일찍 다녀. 그래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야단을 치세요. 훌륭한 목사가 될 사람이 이렇게 늦게 다녀서 되겠니? 아, 내가 목사 한다고 언제 그랬냐고요. 성적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성적표 들고 조마조마 이제 갖다 바치면요 다른 집 부모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 하나도 안 했구나. 너 좀 맞아야 되겠다. 이게 뭐야?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훌륭한 목사가 될 사람이 성적 이래서 되겠니? 아, 이게 사람 고문도 이런 고문이 없어요. 그것도 제가 또 참 효자 아닙니까? 그치, 하나만 제가 그 참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도저히 목사는 아닌 거예요. 왜냐 하니까요. 제가 저를 잘 아는데요.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태생적으로 저는 이기적으로 타고난 사람이에요. 뭐 모든 인간이 다 그렇지만. 그 제가 아무리 저를 생각해도요. 이렇게 이기적인 내가 누군가의 남의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남을 섬기고 산다는 건 저한테는 이게 가당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목사가 임기가 한 5년쯤 된다면 내가 벌써 했지. 열심히 5년 분수에 안 맞는 남 섬기는 일 하고 임기 끝나면은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슈퍼마켓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막 벤츠 타고 다니고 돈 펑펑 쓰면서 나 그렇게 살 텐데 철없을 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결국은 어머니의 그 기도에 굴복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우리 자녀들 중에요 어머니가 뭔가를 놓고 집요하게 기도하는 분 계시잖아요. 빨리 항복하세요. 그럼 못 이겨요 그거. 결국은 저 항복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더니요. 와, 이게 얼마나 저에게 두려움이었는지요. 한국 가는 비행기표를 끊어놓고 있는데 미국 있을 때 아닙니까? 병으로 오더라고요. 몸살 증세가 막 고열에 근육통에 끙끙 앓아 누웠어요. 두려웠던 거예요. 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요. 딱 알아보시더라고요. 너 신학교 가는 게 그렇게 많이 두렵니? 그래서 제가 이 속을 들킨 것 같아서 아니 그거 아니고 그냥 감기 몸살이라고 이렇게 얼버무렸지만 사실은 영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약하게 시작한 게 목회자로서의 첫 출발인데요.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제가 5년 임기하고 끝낸 게 아니고요. 그렇게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된 게 지금 24년째입니다. 24년 동안 한 번도 이 길 간 거 후회한 적 없고 이제는 못해 먹겠다 그만둬야겠다 그런 생각한 적이 없고요.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철없던 20대 때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몰랐습니까? 교회는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그리스도시라는 걸 내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되셔서 어떻게 해요? 저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우리 남자들 그런 고민 한두 번 다 해봤을 텐데요. 우리 남자들이 이거 한 여자로 만족해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 저만 그런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 사실 억울한데요. 우리 얼마나 미숙했습니까? 사춘기 시절에 이 여자도 집적거려보고 저 여자도 집적거려보고 이 여자가 마음 열면 또 금방 또 내가 변심하고 이렇게 미숙한 게 전데 어떻게 한 여자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 여자만 데리고 내가 살 수 있을까? 사실 그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결혼했는데 내가 변심하면 그래서 한 여자에게 상처 주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요 지금 결혼하고 20년이 넘도록 한 여자만으로 너무나 만족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0대 철없던 시절에 몰랐던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가정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믿는 자녀들에게 견인해 주시고 한 여자랑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힘 주신다는 걸 내가 몰랐던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기왕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몸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어떡합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문양 아는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영성도 모자라는 제가 그 어떤이 20몇 년간 목회할 수 있는 건 제가 잘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저는 선포를 잘해요. 저는 운전하다가도 자고 일어나서 또 샤워하면서도 선포를 잘해요. 주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부실한 재료를 가지고 거뜬히 일을 하시는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저는 그렇게 주님께 감탄을 잘해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작년에 제가 저분의 강의를 구두로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직접 그 강의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허락을 받고 저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그리스도의 주재권, 교회의 머리 되심을 입술로 선포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머리에 담고 저 영상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가 뭔지 아세요? 식욕, 성욕은 개나 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는 뭐냐 이게예요. 인간의 엄마만 자기 아기를 보고 감탄해 줍니다. 여기 인간 문명의 비밀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엄마는요 하루 종일 감탄만 해줘요. 감탄만 해줘요. 어? 어? 누가 그랬어? 어? 어. 신기한 건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한국 사람이 다 똑같이 애한테 말 걸어요. 어떻게 말 걸는지 아세요? 어?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어? 누가 그랬냐고 물어봐요. 에? 누가 그렇게 지각을 해놓고 에? 그 애 대답해? 대답 안 해. 그러다가요 어느 순간에 엄마가 이래요. 뭐예요? 애가 평소에 하던 거하고 다른 걸 살짝 보여줍니다. 그러면 감탄하면서 어머머머 확 잡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거짓말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애 키울 때 생각해보세요. 에? 아빠가 회사 갔다 오니까 애가 오늘 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걸어봐 걸어봐. 못 걸어요. 애가 오늘 엄마 엄마 했대요. 그래서 엄마 엄마 해봐. 못해요. 신기한 건 일주일 지나면 애가 걸어요. 일주일 지나면 애가 엄마 엄마 해요. 뭐예요? 엄마 본 거예요. 애 요만한 변화가 생겨서 엄마 건네 건네 확 잡아당겨요. 엄마만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아기는 엄마의 감탄을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왜 살아요? 감탄하고 감탄 받고 싶고 살아요. 에? 그래서 인간 문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림을 왜 그려요? 음악을 왜 작곡해요? 좋은 음악을 들으면 여행 왜 가요? 불러서 에펠탑 보러 가요? 아니에요. 에펠탑을 보고 야 감탄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3일간 감탄하신 기억이 있냐 이거예요. 야, 야 이런 기억이 있냐 이거예요. 있으시면 다행이고 없으시면 먹고 살았는데 인간이 아닌 겁니다. 왜? 감탄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 남들이 또 룸사롱에 가는 거예요. 왜? 룸사롱에 가면 아가씨들이 감탄해주거든. 어머 오빠! 오빠를 왜? 집에서 부인이 감탄 안 해주거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편 뭐 감탄해줬어요? 에? 감탄은커녕 한탄만 합니다. 아휴. 내가 제대로 살고 있냐 기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끔 좀 그런 생각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거야?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하루에 도대체 몇 번 이런 표정이 되냐 이게요. 이게 인간의 표정이에요. 에? 그래도 여자들은 행복해요. 왜? 여자들은 아이들 보고 감탄하잖아요. 애들 키운다는 게 힘들긴 하지만 끊임없이 감탄한 거라고 내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감탄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누가 감탄해줘요? 에? 공기처럼 왔다 갔다 하기만 하잖아요. 에? 회사 가면 누가 감탄해주냐고. 어? 감탄 안 해준다고. 어? 여러 속으로 아유 뭐 감탄할 일 있어야 감탄을 하지. 에? 에.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해. 에? 그러나 심리학에 어떤 일은 있냐면 우리가 슬퍼서 울기도 하지만 울면 슬퍼진다고 그래요. 감탄할 일이 없지만 감탄을 하면 감탄할 일이 생겨요. 그 제가 저 강의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 시대의 사단의 마지막 타겟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교회 안에 이 패배주의, 이 교회는 안 돼. 이제 교회는 옛날 같지가 않고 이제 희망은 없고 회복이 어렵고 오늘 가정 안에 사단이 공격하고자 하는 포인트랑 교회 안에 공격하는 포인트가 딱 이거 하나예요.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뭐냐? 두 갈래로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교회. 이제는 하나님, 저 이찬수 목사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어주시고 각 마디마디에 연결되어 당신의 그 풍성하심이 교회에 녹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지만 이만큼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 전 이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늘 저는 하나님께 감탄합니다. 운전하면서도 샤워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오늘 제가 쓰임받는 이거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감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기쁨으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제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 원칙이 적용될 줄 믿습니다. 이 감탄이 하나님을 향하면 찬양이 되고요. 이 감탄이 우리 이웃을 향하면은 그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잘못하는 거 지적해야 돼요. 교회 잘못하는 거 고쳐나가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패배주의에 쩔어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너무너무 강력하신 그분, 너무너무 소중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교회는 초라하지 않다. 이것을 선포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래서 저는 이 교회론을 왜 꺼냈겠습니까? 이론 가르쳐 드리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들이 어려운데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이찬수 목사가 이 교회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풍성함으로, 강력함으로, 풍요로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감탄하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분당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됨을 확정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 어거스틴 했다는 이 말,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아브라함 헷셀이 했다는 이 말, 나는 하나님께 결코 성공을 구한 적이 없다. 다만 경이로움을 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 허락하신 경이로움을 아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감탄한 시간이에요. 이걸 하나님께 감탄하는 것은 찬양이라 그럽니다. 제가 오늘 이 곡을 선곡을 하면서 마음을 얼마나 썼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을 감탄합니다. 이렇게 감탄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감탄하며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주님을 감탄하십시오. 어떻게요?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하나하나 내 앞에 닥쳐진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대신 여러분 힘있게 이렇게 감탄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굴복하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주님을 감탄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다, 복이 또다. 내가 내 인생이 주인이 돼 살아갈 때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소망이 끊어질 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감탄하기 원합니다.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그분은 감탄합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감탄하며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드리워져 있는 어두운 먹구름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우리 모두의 패배의식이 패배주의예요. 이제 교회는 안 된다. 옛날 같은 부흥은 어렵다. 이제 교회는 사회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집단이 돼버렸다. 교회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늘 이 패배의식에 쩔어있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감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심을 입술로 선포합니다. 일하시옵소서. 주님 일어나 일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선포하고 의도적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심령이 깔아앉아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 살려주시되 우리가 주님을 감탄하고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남을 이 시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선포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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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확신 가지고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선포합니다. 오늘 교회의 머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너는 내게 대답하시라. 내가 너를 향한 그 고음이란 이들을 보이겠다 말씀하시며 아버지를 보는 이름에게 능력이시며 내가 기가 막힌 음성이 아스렁에 빠질지라도 벌써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신 이들은 기적을 보게 할 줄 있어오니 기적에 능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가장들을 일으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기도하는 어머니와 기도하는 아내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로 살아갈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손을 놓고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물 밑에 몰려올 때마다 오직 예수
낙심하게 하시는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힘있게 달려나가게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힘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하늘의 자원과 하늘의 일하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끄시는 이끄심대로 나갈 때마다 선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주님이심을 바라보고 나가오니 우리가 주님을 감탄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코인원의 교제 가운데 우리 공동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교회를 통하여 높임 받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셔서 그 머리에 통치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기는 엄마의 감탄을 묻고 자란다면 우리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감탄하며 사실은 아닌데 너무 소중한 존재로 사실은 자격을 잃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감탄하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감탄합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죄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심을 입술로 시인하며 선포하기로 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종은 뒤로 물러가고 주님이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안에 많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아버지 이렇게 꺾이고 저렇게 치여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주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곳에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문을 열고 이곳을 나갈 때는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눌려있던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 기쁨으로 문을 열고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깊이 드리워져 있는 이 패배의식을 주님이 꺾어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인생,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교회, 주님과 더불어 감탄하며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감탄하며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같이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탄하십시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에 내 영혼을 숨기시네 여러분이 사실을 아십니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시 한번 주님을 감탄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안에 있는 죄책감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을 감탄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